스탠스. 첫 번째로 스탠스란 활을 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세로 발사선에서의 발위치와 모양을 말합니다. 스탠스의 종류에는 스퀘어 스탠스, 오픈 스탠스, 클로즈드 스탠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스퀘어 스탠스는 기본이 되는 자세이며 한국 선수들이 양궁의 기초를 배울 때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선을 중심으로 양발 끝이 표적 중심과 일직선이 되도록 하며 양발의 간격은 어깨 넓이만큼 벌려 11자 형태로 서는 것이 안정감을 줍니다. 오픈 스탠스는 양발을 8자형으로 하여 하체를 약간 돌려서는 방법이지만 상체는 스트레이트 방식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클로즈드 스탠스는 오픈 스탠스와 반대되는 자세이며 일반적으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양발의 무게중심은 동등하게 50대 50으로 두고 몸의 중심은 양발, 골반, 어깨의 위치가 어느 쪽으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발바닥의 중심은 3분의 1 앞쪽으로 두도록 합니다. 잘못된 자세 유형. 정확한 자세로 스탠스를 하지 않을 경우 무게중심을 정확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탄착근이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